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 댓글도 꼭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오늘은 정울림 작가의 교훈 4강시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1편에 관하여 이야기할게요. 경제적 자유 이후의 3. 지금부터는 당장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를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일 그렇게 아이 둘을 키우며 살다 보니 어느덧 40이 넘었지요. 삶은 난조로웠지만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봄날, 그녀에게 굵직한 인생의 질문이 다가왔지요.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스스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세상 속에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지요. 평범한 주부의 삶 말고 무언가 역동적인 삶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강좌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저자와 만났지요. 2014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저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가 되었으니 매매와 경매를 열심히 하라고 열변을 토하며 강의를 하던 때였지요. 보통의 수강생들은 강의를 듣고 나면 긴가민가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기를 주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지요. 투자 경험이 하나도 없는 초보였지만 기다렸다는 듯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저자 강의 시간에 특별히 강조한 지역으로 달려가서 겁도 없이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지요. 매매도 하고 경매도 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어렵다는 강제 집행도 뚝딱뚝딱 해치웠지요. 저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들이 돌다리가 튼튼한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있을 때 그녀는 이미 다리를 건너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지요. 엄청난 실행력에 무한 긍정 마인드까지 장착한 그녀는 서울, 경기, 인천을 종횡무진하며 상당수의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물건이나 막다는 것도 아니었고 주부 특유의 예리한 감각과 빠른 관찰력으로 좋은 물건을 잘 골라서 샀다고 하지요. 때로는 좋은 물건을 저자에게 먼저 권유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기에 누구보다 빠르게 많은 투자를 했기에 지난 몇 년간 상당한 수익을 거뒀지요. 그런데 그녀는 앞으로 매달리지만도 않는다고 합니다. 수익이 생기면 즐길 줄도 안다고 하지요. 그녀는 지금 해외에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등만 나면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수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일부는 재투자하고 나머지 수익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는 것이라고 하지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휙휙 잘도 떠난다고 합니다. 투자를 잘해서 돈도 잘 벌고 인생을 제대로 즐길 줄도 아는 그녀를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지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결과로 지금은 부동산 투자 강사가 되어 종횡무진 강단을 누비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 반응도 무척 좋고 본인도 강사로서의 활동을 만족한다고 하지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금 부동산 투자자로, 강사로, 예리 저자로, 해외여행가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열혈마음으로 일 이노역을 거뜬히 소화해내며 신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투자를 통해 돈만 번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리모델링한 멋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40대 직장인 B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지요. 너무도 평범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자신이 바라고 꿈꾸는 대로 삶을 바꿔가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오랫동안 회사와 집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이른바 꼰대 관리자였으며 집에서는 비리 리모컨을 붙들고 소파와 한 몸이 된 채 사는 전형적인 대한민국 40대 남자였지요.
미래에 대한 고민도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관성처럼 살아가는 게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다고 하지요. 그는 우연히 저자 블로그 글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지요. 자기는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매일 가슴 설레는 삶을 산다고 하니 이건 뭔가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며칠에 걸쳐 블로그의 모든 글을 정독했지요. 그리고서 자신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가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 처음 시도한 일이 부동산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현장에 뛰어든 것은 2016년 1월이었지요. 원래 그는 충북 청주의 대기업 제조 현장에서 힘들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더 해보려 해도 항상 시간이 여의치 않았지요. 그러나 가슴에 큰 변화가 일어나자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 3시에 퇴근을 하면 그 길로 터미널로 가 서울행 버스에 올랐지요. 서울 지리도 잘 모르는 충청도 사람이 눈동양, 귀동양으로 주워들은 아파트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부동산 소장님들께 배워가며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며 하나씩 배워나갔지요. 하루 종일 서울에서 돌다가 저녁에 청주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버스에서 자는 쪽잠이 전부였지요. 집에 가자마자 밥 먹고 씻고 출근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지요. 1년 동안 그가 청주와 서울을 오간 날은 자그마치 150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족한 잠과 싸우며 극기 훈련하듯 1년을 살았지요. 그 1년 뒤 그에겐 서울 아파트 7채의 등기부 등본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다 했지요. 그는 남들이 10년 동안 해낸 것을 1년 만에 해치웠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자신감이 생겼지요. 그 자신감으로 2년째 되던 해부터는 상가와 다가구 투자에도 도전했습니다. 그가 이뤄낸 투자 성적은 엄청났지요. 아파트, 상가, 고시텔, 다가구 등 총 22채의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지요. 그가 중요시하는 건 월세 수익이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시라. 지난 2년간 그가 만든 월세 수익은 600만 원이 넘지요. 물론 대출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믿겨지지 않는가? 그는 2년 전만 해도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다고 하지요. 그랬던 사람이 불과 2년 만에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변화를 일궈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직장을 여전히 잘 다니면서라고 하지요. 이 엄청난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말합니다. 미치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았다. 저자는 그는 미쳤다. 부동산 투자에 미쳤고 부자가 되는 것에 미쳤다고 하지요. 저자는 미치지 않고서 어찌 그 가슴 벅찬 일들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합니다. 저자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요.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저자는 그러니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고 즐기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는 가장 큰 삶의 비밀이라고 하지요. 이번 교훈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은 행동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고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춘다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던 사람이 부동산에 미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정울림 작가님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